안녕하세요. 감성을 채우는 시간 소프트 파스텔 양대만입니다. 고급 과정에서는 테크닉적인 것을 넘어서 보다 감각적이고 예술성 있는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느끼면서 그림을 그려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보시면 일단 머리와 몸통 뭐 이렇게 나눠보면 좋겠죠. 그래서 큰 비례를 한번 확인을 해본다. 그래서 턱의 위치 같은 것들. 그러니까 크게 몇 개의 점만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문질러지더라도 형태를 찾기가 편하시겠죠? 털이 시작되는 부분이나 털의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툭툭 던져주세요. 너무 지금은 정교하게 그리는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분위기를 보면서 손은 한 올 한 올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 사실은 한 올을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그리겠다. 그러니까 모양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이런 모양인지 뭐 이런 모양인지 중요한 거는 전체 리듬을 보면서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라인 드로잉은 외곽의 형을 따라가게 되고 매스 드로잉은 속에서 칠해도 지금 외곽이 결국은 생겼죠. 가다가 이렇게 이것도 일단 한번 이렇게 던져 본 거예요. 여기쯤 들어갔을 때 이 간격과 이 간격이 괜찮을까. 그냥 이렇게 굴린다는 느낌으로 엄청 가볍게 칠한다는 거죠. 칠한다기보다는 약간 묻는다 정도? 실컷 리듬 호흡해서 막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여기도 막 다 그려버리면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느낌이 죽어요. 이 색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진한 부분과 다시 약해졌다가 다시 진해졌다가 자 그러시면서 일단 바위의 정도 파도가 솟을 때 어디 있을까 정도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가장 밝은 곳에서 번져나가는 리듬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밑에서 위로 문지르셔도 되고 위에서 아래로 문지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면적을 보시면서 문지르는 게 좋겠죠. 결국 완성이 될 때는 그런 포인트 말고 이렇게 이쪽으로 모아주는 게 필요한데 너무 하나하나가 다 잘 보이게 되면 조금 정신이 없어요. 산만하게 보이고 전체적으로 이런 중심선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꺾었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각도이고요. 그래서 머리, 목, 그러니까 초반의 형태를 전체적인 동세 위주로 잡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하나의 형태를 정확하게 잡는 것이 그닥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멋있어 보이는 중요한 이유는 실제 모델을 그대로 옮겼다라는 어떤 느낌보다 그 상황에 조명을 받고 있고 움직이는 한순간을 정말 포착을 잘한 것 같다 라는 거기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빨리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냥 막 너무 막 그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나올 건 사실 다 나왔는데 뒤쪽을 그리다 보니까 뒤가 좀 살아서 인물이 덜 보인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약간 죽여주려고 합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